학생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졸업하고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많기도 하고 대학교에서는 지금 완전 학문을 하는 대학보다는 취업 경쟁의 장이고 그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가지고도 지금 서울에서도 되게 대규모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혼자라도 나오게 됐습니다.